안녕하세요. 네, 오늘 밭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오늘 5월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 대추나무 순이 좀 많이 자랐군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 그 대추나무 순을 올린 게 있는데,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거 좀 작년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가지를 키워서 그렇게 좀 자란 건데요. 나무 수형은 좀 파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순따기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의 일종인데, 그 정답이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람마다 좀 약간 호불호 갈리고, 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참조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쭉 해서 요건 제가 지금 순을 제거를 했습니다. 순을 제거하고 요번엔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순을 자르고 1차 요 순들을 좀 남겨놓은 상태고요. 좀 밑에를 보시면 요거는 밑에를 1차 저 꼽힌 순들을 다 제거를 하고 여기서 저 순을 받아서 이렇게 요걸 놔뒀습니다. 놔두고 요 밑에는 지금 뭐 햇빛 가리는 것들 위에 새빛 가리면 이게 다 없어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요거는 지금 마냥 놔두면은 진입성으로 식물들은 크기 때문에 요것도 한 마디 한 네다섯 개 정도 해서 위에 순을 자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면 거기서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쭉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열매가 어떤 게더잘 맺는지 나무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술 잘랐고 나무 나중에 보면 또 이파리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밑에 일단 요걸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하고 이것도 지금 순이 좀 많이 자랄 예정인데 그래도 놔두면은 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에 한 네다섯 개 정도 해서 위에 성장순을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좀 이것도 순 잘라버리고요. 요거는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요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1차 순위에서 지금 꽃이 많이 열렸는데 꽃순대가 올라왔는데 요건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밑에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제거를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지금 좀 있으면 목질화가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졌고요. 쭉 보시면 이것도 지금 밑에 또 그늘이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나무 밑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또 이렇게 있으면 또 바람도 잘안 통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가지 이것도 좀 있으면 또 목질화가 돼서 또 딱딱해지니까 수형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단 제거를 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그늘지고 하는 데는 지금 제거를 하는 게 낫고요. 지금 그또 황해 보여도 좀 지나면 또 엄청 또 많이 또 자라고 가지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형을 봐서 이게 수형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 저 가지를 남겨놔서 이 대추나무에 맞는 수형을 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작년에 수형을 어찌 잡은 거기 때문에 가운데 순대 이런 거는 지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대추에 대해서 그 1차 순하고 지금 순때 나온 거에 대해서 2차, 3차 받아서 요거 나중에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는 지금 그 5월 초 중순 때그 지금 뭐 순, 저 순이 연할 때 이렇게 좀 자르고 제거하는 게그 성장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대추나무 순따기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